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의 이한입니다. 8월 23일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네요.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개인에 대한 사주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목 8월 23일까지 전주부터 이어져 있는 이 상황은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갑목의 임수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을 하기가 다소 좀 힘들 수 있는 산만한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갑목은 위태롭지 않은 성장의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24일부터 주말까지의 짧은 흐름을 또 살펴보자면 갑목이 드디어 경금이라고 하는 이 편관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다소 사소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또 본인을 에워쌀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볍게 한번 볼게요. 8월 21일 월요일 신의 일 같은 경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일적으로 생동감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의 자체가 긍정적인 하루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본인의 치부 또는 어떤 사실, 숨겨야 하는 일들, 어떤 실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평상시보다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처서 절기가 들어오는 달은 바뀌지 않지만 절기로 이제 조금 더 가을에 가까워지죠.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아, 추분이 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진짜 가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을 살펴보자면 천간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약속을 내가 먼저 어기게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 이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미팅이 있다거나 약속을 잡았던 이런 중요한 일 자체가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목요일 8월 24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낯선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가는 어떤 방문이나 외부 출장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민원인을 응대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례한 일을 다소 겪을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날의 운을 크게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본인이 해결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이 감정에 좀 치우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제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가 쫙 이렇게 이어지죠.
나 마지막으로 8월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몸살이 날 수 있어요. 여름 감기, 마지막 여름 감기 아니면 몸살, 긴장이 풀리면서 다소 몸이 좀 아플 수 있는 날이에요. 으슬으슬 막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그리고 수분 섭취, 식사도 조금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했던 음식들은 과감하게는 피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생과 또 청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이번 주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위생, 청결, 그리고 자신의 일은 과감하게 도움을 청하시라. 자,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처서가 있는 날 당일까지는 을목은 작은 성장을 이룰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주말까지는 전체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당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가볍게 월요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8월 21일 월요일 신의 일 현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소 생각이 많아질 수 있겠고 또한 게을러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시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루를 보낼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날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서류를 발급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의 관공서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서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앞날 즉 후일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돈과 관련된 문서나 서류 또는 그런 프로젝트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한다거나 아예 그냥 기존의 프로젝트를 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새로 계약을 맺는 흐름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어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무례하거나 아니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선을 좀 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참아야 되는 날, 인내심이 커지는 날입니다.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 같이 일하는 거, 그리고 화합, 이게 잘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주말로 넘어가서 8월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토요일에 업무를 하러 나가신 직장인분들은 부하 직원에게 어떤 무례한 하극상의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이에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또는 좀 지나치게 오버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제로 마음이 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남녀 꼭 이성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시, 어떤 자랑, 오버스러운 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8월 23일까지의 흐름이 임수라고 하는 이 편관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다음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주말까지는 병화가 편재인 경금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병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길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봄과 여름의 에너지가 많은 분들 또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낮 시간대나 아침에 태어나신 출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상당히 기다려온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을이나 겨울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조해지거나 성급해지기 때문에 신중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 8월 21일 월요일 신의 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 또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금전적으로 그동안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께는 힘이 될 만한 일적인 기회가 들어옵니다. 쉬고 계셨던 분들께는 새로운 일적인 제안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인연,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생긴다거나 출퇴근했던 거리에 한번 내가 다시 나갔더니 옛날 회사 사람과 인연과 마주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날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인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 공무원 지점의 민원인과 좀 강한 강성 민원인과 내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 내가 의사라고 한다면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환자분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웃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이웃분이 오늘 좀 할 말이 있어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대면, 반갑지 않은 인연과 내가 얼굴을 봐야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서절기가 들어온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되는 흐름이 이날 강하게 들어옵니다. 평상시보다 여유가 생기고 어떤 일에 대한 시작, 출발 상황, 일에 대한 제안 또는 출근에 대한 제의 이런 것들도 수요일에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이 조금 비슷한 흐름이지만 달라요.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계약 또는 내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흐름이죠. 뭔가 내가 손대고 싶은 것들,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거리들이 들어오는 날이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25일은 을묘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오늘은 정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구매나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신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구매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후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든지 거기에 대한 상점에 대한 평을 좀 조사를 해보신다거나 뭐 노트북이라던가 데스크탑 또 값비싼 가전물품을 구매를 할 때 뭐 렌탈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브랜드에 대한 평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8월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내가 같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일 때문에 나까지 함께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병화가 그냥 좀 솔직한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한데 가끔 좀 위험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라 신중하지 못한 어떤 발언이나 태도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말이나 태도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떤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가 정화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원래 해야 되는 일, 원래 있어야 하는 장소를 잠시 놔두고 자꾸 정화가 활동을 일으키는 일을 벌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겠지만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즉 책임이 감소할 수 있는 정화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로 확인이 되고요. 8월 24일부터 주말까지는 이제 경금에게 정화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목화가 힘을 얻은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안 됐었는데 취직이 된다거나 또는 본인이 일에 대한 제안을 얻는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흐름이 좀 더 크고요. 또 금수가 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1일 월요일 신의 일부터 살펴보자면 변제가 정화에게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환경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새로운 만남이 이 월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역시 새로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흐름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아니면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좀 곤란했었던 상황, 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갈 집을 구하게 되는 거주할 곳을 얻게 되는 흐름이 화요일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시고 서서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와서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또 임묘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여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되겠죠. 정화와 다소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 8월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날이에요. 약속 이행이 잘 되지 않고 또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멈추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집에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된다거나 관공서에서 뭔가 이제 진행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이 일정에 계속 방해와 간섭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인터넷 공사라던가 또는 집에 어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일들도 8월 24일에 다소 방해를 받을 흐름이 커집니다. 전산장애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전산장애 또는 어떤 금융상의 장애 또는 통신장애 뭐 같은 얘기겠지만 정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8월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라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는데요. 영수증이나 내가 받았던 고지서 또 문서 품의 납부를 이행을 했던 한참 지났던 건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자릿수가 이상하다거나 카드 결제일과 이제 내가 결제일이 또 25일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카드 결제일을 맞춰서 잔고가 좀 이상해서 예전에 이체됐던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납부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 이런 것들을 재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8월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이날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가까운 사람이 사소한 부상을 입는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작업을 하다가 좀 베었다던가 쓰러졌다거나 과로를 해서 이런 이제 사소한 부상, 사소한 어떤 위태로움, 나를 걱정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던가 가까이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어떤 안보가 이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가 무토는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준비했었던 일들을 시작을 하고 준비에만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8월 24일부터 주말까지는 무토가 바로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결과치가 올라오는 셈이죠. 그동안 쭉 준비해 왔었던 것을 결과로 내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께는 조금 초조해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1일 월요일 신의 일을 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하고 있었던 일을 중단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일로 전환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없었던 사람에게서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오고 또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처서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실제로 이날은 일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집중이 잘 되는 날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는데 현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일단 사업가분들은 편관이 고객층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거나 실제로 고객층이 늘거나 매출이 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상당히 또 일반 분들은 바빠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유달리 많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방에 CCTV가 깔린 것 같은 그런 날이죠. 오늘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평가일일 수도 있고, 평가나 시험대에 오르는, 안문대에 오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 날은 그래서 유독 하루 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8월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재고지의 환경 조성이 되면서 진토 속에 입고가 되고요. 약속했던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날, 어떤 일에 대한 차질이, 변수가, 피치 못할 어떤 일이 생겨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계획과는 다르게 일정이 흘러가게 되니까 무토를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안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주말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8월 27일 일요일에는 정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양보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이득은 타인의 양보, 타인의 희생을 동반을 하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 기토는 임수, 정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우선 화토가 강한 상태의 기토라면, 즉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이제 겁재, 비겁, 비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을 때, 이분들은 8월 중순부터 상당히 운의 흐름이 여유가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좀 편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수, 가을, 겨울에 에너지가 좀 더 몰려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봄에 태어나신 분들 포함해서 목, 금, 수 이렇게 몰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건, 사고가 많은 쪽으로 이 23일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8월 24일부터는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기토가 경금, 즉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름에 태어나거나 또는 무토라던가 토가 이제 많은 상황, 또는 이제 진술 충미가 좀 더 많이 깔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또 화합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나머지 목, 금 또는 수 이렇게 몰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좀 참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에 8월 21일은 신의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일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하루로 확인이 됩니다.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친구나 아니면 이성 교제 중인 사람들과
이별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새로운 인연을 내가 만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지인이나 기존 인연들과는 거래나 연락이 끊어질 수 있어요. 처서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데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또 평상시보다 기토가 차분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갑인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날 이제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계획에 그냥 그칠 뿐 어떤 실행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망설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잡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겁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니까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얼마 전의 선택으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이죠.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재고지 환경을 얻어서 입고가 될 것이고요.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또 같은 문제를,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월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 개인 시간을 크게 양보를 하면서까지 나를 양보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수를 위해서 기토가 움직이고 희생하고 일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뭐 캠핑 장소의 상황을 이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선뜻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토가 가정을 위해서 오늘 정말 쉬어야만 내가 몸 상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피로에 쩔어 있는데 가족들이 어디 이제 장거리로 바람 쐬러 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운전하는 사람이 기토 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토는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 경금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식신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 방향 자체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월 24일부터는 경금이 경금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목화의 목화화 봄과 여름의 기운이 좀 더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반가워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역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큰 노력 없이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금수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부터 흐름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원하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자면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구설이나 시비가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날짜 8월 21일 월요일에는 신의 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떴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인에 대한 실망도 크게 느낄 수가 있는 날이에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이나 일적인 흐름에서 크게 방해 간섭이 들어오는 제동이 걸리는 날이 되는데 통신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산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또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간섭이나 방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처서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데 실제로 이 금의 에너지가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는 흐름입니다. 일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수요일에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크게 경금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물건을 싹 다 버리게 되는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날이 진행이 되고요. 또 실제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적인 어떤 상황을 내가 싹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전환이 일어나죠. 전환, 대청소. 그냥 갖다 버리는 거니까 물건 정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처에 있는 특정 그룹을 싹 그냥 선택하고 싹 그냥 포맷해버릴 수 있어요.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까먹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어떤 일적인 기회를 주는 환경이나 대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군데 내가 이직을 했는데 첫 회사에서 본인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아 요즘 잘 지내느냐 이렇게 어떤 제안 또는 소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25일은 잊고 있었던 먼 곳에서 어떤 제안이나 소개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26일은 주말 토요일이죠. 병진일이 들어왔는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는 아시겠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크게 입고가 되는 식상부지 환경이 되겠죠.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롭고 차분해지는 날입니다. 토요일에는 또 여성분들도 화장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철저하게 숨기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철저하게 숨기게 된다.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 속에 또 경금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 사화 속에 경금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내가 철저하게 맞추게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이제 드러나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맞추겠어. 이런 날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인운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또는 신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분들의 주간운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가 임수에게 신금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 또한 신금에게는 또 다른 기회,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8월 24일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에서는 신금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목화의 이 봄과 여름의 기운이 좀 더 몰려있는 신금분들께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소식 또 즐거운 제안 등이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이 좀 더 강한 분들 금수의 흐름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금이 좀 더 강한 분들은 다른 분들과
조금 더 화합을 하셔야 돼요. 협업을 하셔야 되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단독 행동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시고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요. 이 협업을 하셔야지만 그리고 그로 인한 시기 질투도 좀 더 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월요일 8월 21일 신의 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신금이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동료, 나의 가족 또는 본인의 가까운 친구 이분들이 이동운이 크게 들어와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나 회사를 옮기게 됐다.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신금이. 실제로 신금분들 중에서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무기력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는 일거리가 생기거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처서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요. 이 신금 입장에서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겠죠. 실제로 수요일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나 식사 대접을 받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8월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싸워서 다투거나 또는 사이 자체가 좀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요.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요일 8월 26일은 병진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식상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인데요. 좀 계산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만남이나 뭐 소개팅이나 어떤 종교단체의 본인이 처음 자리를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좀 계산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일에 아예 나서지를 않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제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내가 있는 이 나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면 그게 외국의 기준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외국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연락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요.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식이 외국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평상시보다는 본인이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 임수는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임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들께는 그게 간섭이나 방해가 생기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로부터 액땜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8월 24일부터 또 다른 흐름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재관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화토, 즉 여름이나 여름의 기운이나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토가 세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의 영향권이 크게 반가워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금수에 에너지가 몰려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었던 분들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복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둘 다 좋아요. 어쨌든 21일 월요일은 신의 일이죠. 자, 월요일 보자면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걸럭지유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임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은 임자일이라서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되겠죠. 이 사람들과 강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처서절기가 돌아오는 8월 23일 수요일 개축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인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면서 축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일진이고요. 이제 24일 목요일은 갑인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크게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일적으로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라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한 장소에 본인이 갇히는,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시는 사업이나 장사의 흐름에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8월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으로 조성이 되고요. 한 가지에 크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날인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크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7일 일요일은 정사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예전 관계를 크게 정리하게 될 수 있고요. 아마 차단을 한다거나 어떤 관계를 크게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를 내가 향해서 등 돌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다음 마지막 남았죠?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까지는 개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인데 이때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부족한 부분을 멀리 나가서 배워오는 상황으로 이 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다녀오는 장거리 이동도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8월 24일부터는 개수가 정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욕심과 철분이 많아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일을 벌리게 될 수 있는데 이 일을 벌리는 부분이 불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수의 세력이 몰려있는 상황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욕심과 철분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을 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서 본인만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크게 참고를 하시면 큰 탈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토의 여름 기운이나 이 진술충미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두 글자 이상 있는 분들은 이제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본인이 하시는 방향으로 크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월요일 8월 21일은 신의 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8월 22일은 임자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능력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서가 들어오는 8월 23일 개축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인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면서 이 축토에 크게 입고가 되겠죠. 주변 사람들의 좀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본인까지 다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 갑인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는데 누군가의 착오나 실수로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본인의 그 장소를 지정을 이제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오류를 다시 잡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그 시간, 반나절에 가까운 어떤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이렇게 낭비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25일 금요일은 을묘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이득이 실제로 되는 일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크게 칭찬을 들을 만한 기분 좋은 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수 덕분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개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결국에는 개수도 좋고 또 그 상대방도 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금요일에. 그 다음 26일 토요일은 병진일이라서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진토 환경 속에서는 수의 에너지가 크게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내가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정사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요. 옛날 인연과 다시 연락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잊고 있었던 취미생활 어떤 살림살이를 정리를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추억이 적기도 하고 다시 이거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예전 취미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가지 천간 글자에 대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봤고요. 주간 운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